멸치덕을 준비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육해산 캐터피안 통장역사 슈리샘입니다. 여러분들한테 희소식 하나를 전달할까 합니다. 5월 27일자 조선일보 단독 기사에 나온 기사를 한번 읽어볼 건데요. 2023년부터 1종 자동면허 도입, 2종 자동면허 보유자도 1종으로 쉽게 갱신. 국내 등록 차량 자동 기어 장착 비율은 승용차 88%, 승합차 68%, 경찰 시대적 변화 반영, 운전면허 세대 개편하겠습니다. 그리고 연합뉴스하고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기사가 떴습니다. 그래서 기사 내용 읽어볼게요. 경찰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1종 자동 운전면허를 새로 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일보 27일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1종 자동 운전면허를 도입하기로 계획하고 운전면허 체계를 개편할 것으로 알려졌다. 27년 만에 운전면허 체계가 개편되는 소식이 들리자 운전면허 수험생들의 관심이 쏠립니다. 현행 운전면허 체계의 경우 1종 보통 면허 소유자는 승차 전원 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차, 12인승 이상 카니발 같은 경우나 스렉스 운전하려면 1종이 필요해서 다들 통별 전환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 전에 이제 2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스타렉스 12인승 이상을 운전하거나 카니발 11인승 이상을 운전할 때 1종이 필요해서 그 어려운 클러치를 조작하면서 면허를 1종 정별 전환을 해야 했고, 또 남자는 또 1종이지 그래가지고 1종을 힘들게 1종을 취득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그럴 필요는 없어진 것 같습니다. 당장은 아닙니다. 국내 등록된 전체 차량 2,491만 대 중에서 자동 기어가 장착된 차량이 1,997만 대. 자동 기어 장착 비율은 승용차 88%, 승합차는 68%에 이른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솔직히 뭐 다들 이제 오토를 운전하는데 시대적으로 좀 뒤떨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 경찰청에서도 고민 끝에 1종 보통 자동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기사합니다. 지금은 2종 같은 경우는 2종 보통 자동, 2종 보통 수동 이렇게 조건이 오토냐 수동이냐 나눠져 있습니다. 1종도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언제부터 시행할 거냐면 여기 메인 기사처럼 2023년부터 1종 자동 면허 도입을 해서 지금 당장 시험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학원에 되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차량을 다 바꾼다라는 게 되게 부담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2종 자동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7년 무사고 있는 분들, 7년 무사고 있는 분들부터 1종 자동으로 갱신을 시작합니다. 옛날에 2종 수동 따신 분들 7년 무사고면 1종 자동으로 바꿔줬죠. 그런 것처럼 2종 자동 취득자 분들 중에서 7년 무사고면 1종 자동으로 자동 갱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예, 면허 시험장에서 2023년 상반기 시행이 되면요. 아마 공단으로 문의 전화 많이 갈 것 같은데 서울경찰청 공지사항을 보시고 전화하시는 게 좋겠죠. 업무 바쁘니까.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한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뭐 운전면허 1종 따려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1종 자동 신규 면허 취득은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아마 23년 뒤, 3년 뒤부터, 그러면 2026년, 뭐 빠르면 2025년 하반기부터 아마 생기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1종 자동이 생기면 솔직히 2종 자동보다 1종 자동이 쉬워요. 왜 쉽냐면 치아 확보가 높기 때문에 오히려 승용차보다 세단보다는 1종 자동이 더 면허 취득이 쉬울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댓글들에 뭐 좀 더 어려워져야 된다 뭐 이런 댓글들이 있는데 경찰청에서 참작을 하겠죠. 참작을 해서 뭐 불자리라든가 곡선이 뭐 다시 부활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기존 시험장을 그대로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부활된다라면 더 어려워지긴 힘들 것 같고, 그냥 곡선이나 불자리 또는 평행주차가 하나 더 생긴다거나 이런 식으로 아마 변경되지 않을까. 만약에 된다라면 어떤 면허 취득 체제를 개편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한번 우리가 그 어렵다던 이제 시험이 이제 추억 속으로 사라지지 않을까. 안 돼! 한번 사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클러치, 이게 어려운 거예요. 클러치 조작이 어렵어요. 왼발,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른발, 오른손잡이다 보니까 왼발 쓰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다가 페달이 3개나 있으니까, 1번, 2번, 3번은 3개나 있으니까 이 조작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네, 수동기어죠. 그죠? 표진 있고 1, 2, 2, 3, 4, 5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는 네, T, R, N, E 그렇습니다. 이 식으로 오토기어로 네, 바뀐다고 합니다. 아마 2023년에는 갱신 2종 자동에서 1종 자동으로 그때 1종 자동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수동기어를 운전하시면 안됩니다. 수동기어는 따로 따셔야 돼요. 2종 수동을 따든 1종 수동을 따든 거기에 인원수에 맞게 운전하시려면 수동을 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신규 면허 취득은 아마 학원에 이제 차량 교체 시기를 계산을 해봤을 때 부담되기 때문에 공단 시험장도 다 바꿔야 됩니다. 2025년 하반기 또는 2026년 상반기에 아마 시행이 되지 않을까. 그 면허는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기존 그대로 갈 수도 있고 이제 봐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학원에 있는 차들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1종 수동은 거의 폐기가 될 것 같고요. 폐기가 될 것 같고 2종 자동은 취득하려고 오는 사람들이 별로 없겠죠. 다들 1종 자동을 따려고 하겠죠. 그리고 2종 자동은 면수용으로 많이 쓸 겁니다. 이제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면허 체계가 개편된다니까 1종을 기다렸던 분들은 너무 급하게 따려 하지 마시고 한번 기다려 보시고 많이 1종 수동 딴다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는데요. 이 기회에 좀 개편이 돼서 저도 면허 취득하는데 조금이라도 스트레스를 안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네요. 지금까지 2023년부터 1종 자동 면허 도입 이 기사에 대한 내용을 팩트를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들 면허 취득하는데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셔서 면허 취득하는데 1조 됐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면허 취득을 도와드리는 육회상태통의 운전강사 슈리였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